보시면 저기가 입구고요. 저기가 입구인데 관리실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2번입니다. 지금 안전띠 저는 12번, 제자리가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장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주차장입니다. 여 아래도 주차장이 하나 있네요. 저기 데크도 있고.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샤워장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 있나? 잠겼네. 2월 28일까지 운영을 안 한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3.6m라고 그러는데 368 나옵니다. 368 세로가 조금 나오네요. 세로는 302 나옵니다. 네, 이게 개수대인데 지금 아마 동파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잠겨 있고 전자레인지는 저기 그 하나 있죠.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고 좋은데. 여기가 17번 자리. 저기가 몇 군데 큰지 모르겠네요. 화장실은 임시로 보니까 화장실에 개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임시 개수대를 좀 만들어 놨네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래쪽 주차장이네요. 여기 아래쪽에 주차하고 여기 아래쪽에 주차하면은 길 건너, 네, 물 건너들이 갈 수 있네요. 저 자리도 괜찮은데 짐이 많지 않으면 그냥 들고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가 이제 11번까지 있네요. 저 밑에서부터 11번까지 문을 열어봅니다. 여기가 계곡뷰 있다 너무 딱 붙어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같긴 되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 사이즈가 340만 원.
아, 생각해. 폴리스장 세트 하나 올라가고. 여기도 큰 세트 하나 필요하고. 여기 다 동일합니다, 사이트. 요, 사이즈는. 힘이 좀 많아도 뭐, 저 정도는 옮기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여기 왔어. 여기 내려가서 물을 건너가면 됩니다. 다시 이제 개수된 데로 왔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또 매장이 보이는데 여기도 테크가 너무 붙어있다. 이 사이즈는 그 홈페이지에 참고하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쫙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쪽에도 물 계곡 건너서 여기 18, 19, 20, 21 이렇게 나무 다리를 건너서 저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보통 18, 19, 20은 뭐 지금 뭘까요? 뭐 토끼나 뭐 이런 거 키우지 않을까? 토끼야! 줄 게 없다. 토끼만 있는 거야? 여기가 없는 장이고. 저 안에 테크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볼까요? 힘들어. 이쪽도 테크가 많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소화기가 그렇게 있고 이게 48분이야. 여기가 48분인데 여기까지 여기는 거의 백패킹 수준으로 와야 되네. 이 테이블은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9번. 이게 뭐 너무 알아서 52번. 58번.
수화기 위치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8번 수화기 있어요. 근데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도 뭐 바로 위에 도로네. 여기 주차하고 짐 옮기면 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수압 맞네. 저기가 화장실인가 봅니다. 저기. 그러니까. 현 위치가 60번. 또 바로 여기가 61번이네요. 조종차 반지표 입구입니다. 61번 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61번이 여긴데 화장실과 주차장이 저기가 화장실과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차 여기 대고 주차를 여기 하고, 네, 많이 될 수 있네요. 보면은 여기 괜찮네요. 여기가 57, 58. 여기 여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쪽 테크가 어디 있나 본데. 이쪽 6층이 보네. 여기는 진짜 완전 등산 수준이다. 이건 이제 폐쇄시키는 거야. 못 올라가야 되는데. 뭐 올라가서 뭐 좀 소개를 좀 해볼라 했는데, 네, 막아놨습니다. 여기가 62번입니다. 여기도 뭐 나쁘지 않아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다. 저기 화장실. 저기 잘 기억해 놨다가. 60분 더 보여요. 61번. 여기가 전기인 것 같네. 근데 수화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가 60번, 59번. 여기는 많이 데크가 전부 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물체가 떨어져 있고 또 사이사이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있고. 여기 뭐 50번대 괜찮습니다. 도로가에서 차고 차 세우고 바로 온 거니까. 데크도 커요. 이쪽 데크들 좀 크네요.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짐 운반하는 게 좀 힘들어요. 50번대 이하로 갈 때. 뭐 51번, 52번 이후로는 괜찮아요. 지문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야, 여기 전반쪽 다. 이 전반쪽 다 내려다 보고. 이게 몇 번이지? 48번인 거 보니까. 49번인가? 아, 49번. 좋습니다. 사기도 바로 있고. 질문기가 조금 머네요. 저기서 와야 되는데. 저기서. 저 위에가 도로거든요. 저 위에. 질문기가 좀 힘들어요. 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여튼 50번 단위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질문기가 좀
힘들어요. 47번 여기까지 등산을 하시고 운동하실 것 같고 저기 테크 좀 잡는 46번 여기가 저기 테크 많이 해보지 않을까. 43번 44번은 43번하고 42번이 많이 붙어있네요. 42번 43번 바로 붙어있어요. 이렇게 여름에 친구끼리 동호회끼리 48번 근데 멀었으니까 짐옮기가 힘들어가. 41번부터 50분까지는 하여튼 짐옮기가 힘들어요. 그거만 아시고 백패킹 장비로 오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어떻게 생겨? 백패킹 40분 헐 그냥 화장실도 없고 그냥 화장실도 없고 뭐 개수대도 없고 아이 저기 화장실 하나 만들어주지. 저기는 개인 사유인가 봐요. 개인 사유인가 봐요. 와 최악입니다. 40번은 그냥 화장실도 없어요. 여기 다리 건너가야 된다. 여기 화장실 가려면 짐 옮기려면 어이구 어떻게 올라오지 이거.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정말 20분 때 짐옮기는데 시간 힘들 것 같아요. 야 진짜 저 안에는 화장실도 없는데 밤에 다니려면 위험한데 한 바퀴 돌았습니다.